안녕하세요 여러분, 코너입니다. 자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또 어떤 녀석을 가지고 왔느냐. 자 여러분들, 이 녀석은 정말 여러분들의 엄청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냥 막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프계의 거의 할아버지, 아니 증조할아버지, 아니 고조할아버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. 사실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, 바로 존 코너, 아니 코너 아니겠습니까. 자 여러분, 어쨌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자 여러분들,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너플 레이븐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약간 제가 리뷰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여러분들 제가 파워 테스트를 막 했었잖아요.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제품만 파워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,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파워 테스트 대신에 너프 파츠만을 가지고 변신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총 두 개로 변신을 시킬 건데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서 더 인기가 좋은 총은 제가 이제 그대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. 우선 이 레이븐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여러분. 이렇게 지금 너플 레이븐을 다 뜯어봤는데요, 우선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레이븐 본체, 레이븐 전용 탄창, 그리고 다트가 들어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이븐을 봐보자면, 일단 택티컬 레일이 위쪽에 하나, 그리고 옆쪽에 하나 해서 총 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앞에 총구 부분도 너프 파츠로 확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너프 레이븐은 불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탄창이 방아쇠보다 뒤에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그로자와 아주 똑같은 방식이죠. 자 그러고 여러분들, 이제 이 다트가 굉장히 특이한 다트인데요, 이 다트가 어떤 다트냐면 바로 야광 다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트를 쏘면은 약간 진짜 야광탄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장전을 해서 불을 끈 상태에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. 자 불을 켰다가 불을 끄게 되면 뿅! 와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되게 잘 보이거든요? 그러면 바로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3, 2, 1, fire! 우와! 박수 한번 주세요! 아 너무 예쁘잖아. 아 뭐야, 와 진짜 여러분들, 예전에 나온 건데 요즘 나온 너프원이랑 비교해도 와 진짜 이게 훨씬 좋은 느낌이야. 와 자 여러분들,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너프 레이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이제 이 너프 레이븐을 진짜 멋있게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 요거는 어디서 모티브를 받았냐,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에서 보면 이 총이 있습니다. 그로자라는 총인데요, 이 레이븐이 이제 그로자처럼 불법 방식이기 때문에 그로자의 모티브를 받아서 약간 돌격 소총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앞에는 이제 돌격을 하되 아주 조용히 할 수 있게 소음기를, 그 다음 이 위쪽에는 이제 도트가 필요하겠죠. 네, 보고 쏠 수 있는 이 도트 만들어줬고, 그리고 아무래도 돌격 소총이다 보니까 이 탄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괴물 탄창 35발짜리 아주 대용량으로 넣어줬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, 이게 바로 1번 레이븐 돌격 소총 모드입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. 짜잔! 자 여러분들 맞습니다. 2번은 바로 스나이퍼 모드입니다.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2번 스나이퍼 모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 우선 스나이퍼 모드이기 때문에 탄창 6발짜리, 또 스나이퍼 뭡니까, 이 조준경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망원으로 줌을 할 수 있는 이 망원 줌을 껴줬고요. 그 다음에 또 스나이퍼 이렇게 들고 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항상 스나이퍼 건들은 어떤 게 있죠? 양각대까지. 2번은 바로 이 스나이퍼 모드입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,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모드를 도색을 해주시길 원하는지를 댓글로 1번 혹은 2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1번 돌격 소총 모드, 그리고 2번 스나이퍼 모드입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총을 도색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